할 건데 뒤에 넘버링이 숫자가 2가 붙었죠? 조금 더 어렵습니다. 미리미리 자주 하라. 선생님이 오래 하라는 얘기 안 해요. 한계를 가지고 자주 짧게 하세요. 자주 짧게 됐습니까? 그리고 노래한다 했죠? 가사 익히는 거 여기 있습니다. 가사를 듣고 따라서 말한 다음에 노래를 들으면 훨씬 더잘 들리고요. 훨씬 더잘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. 듣기를 잘하는 방법은 많이 듣는 게 아니고 많이 소리 내어서 말하는 거예요. 영어 듣기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알죠? 오케이. 자, 그럼 달려보겠습니다. 그래서 가볼까요? 그렇죠. 어맨딕스죠. 뭔 소리입니까? 그렇죠. 한 남자가 땅을 판단 말이죠. 그러면 딕의 뜻이 뭐예요? 파다. 그럼 무슨 씨예요? 파다시죠. 선생님이 단어장에 딕을 가르쳐줬던가요? 딕스를 가르쳐줬던가요? 분명히 딕을 가르쳐줬는데 단어 시험 몇 점? 어허이, 선생님이 하라 그랬는데 자격 미달. 단어 시험 치고 오세요. 단어 시험 쳐서 90점 이상이라야 됩니다. 예. 그때까지